불맛까지 감싸주면 파스타와 만날 준비 완료. 우르키에떼면이라고 움푹 들어가 있는 파스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로 오리 국물이나 뭐 오리 육즙 같은 맛있는 맛들이 잘 배어질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파스타 위에 대짜로 뻗은 이 커다란 오리다리의 위엄. 토마토 소스까지 듬뿍 머금어 새콤한 맛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오리오리를 선보일 시간. 팬에서 굽고 오븐에 넣어 한 번 더 구워주면 그야말로 겉바속촉. 풍미 가득한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까지 완성. 사라진 입맛도 되살려줄 든든한 오리오리 한상. 오늘만큼은 지친 내 몸을 위해 몸보신 제대로 해줍니다. 일단 오리고기에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해서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자주 먹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 스테이크를 먹고 그 기운을 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딱 초복인데 딱 고양해가지고 엄청 더워지는데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더위를 이겨내는 맛있는 방법 오리요리. 집에서도 한번 화려하게 만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를 도와줄 박연경 요리연구가입니다. 여름 보양식으로 어울리는 오리 샤브샤브와 매콤달콤한 오리 두루치기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리 샤브샤브를 먼저 만들어볼까요? 된장을, 멸치,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풀어 준비합니다. 여기서 깨알 팁 공개! 생강술이라는 거. 생강과 술을 1:1 비율로 섞은 생강술. 오리 고기에 나는 냄새에다 향수를 뿌려주는 거예요. 은은한 생강향을 입은 오리 고기는 감칠맛까지 올라갑니다. 배추도 넣어서 시원하게. 샤브샤브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들도 듬뿍. 아까 재워놨던 오리 고기. 얇게 포를 떠준 오리 가슴살도 살포시 넣어주면 시원한 오리 샤브샤브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여름 입맛을 확 올려줄 오리 두루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위를 화끈하게 날려줄 매콤한 오리 두루치기. 설탕, 생강술,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양념에 노란 카레가루까지 섞어줍니다. 슈킷슈킷 섞어주시면 됩니다. 오리 고기. 이제 오리 고기에 색을 입혀볼까요? 양념을 잘 버무려준 뒤 30분 정도 숙성해 주었다면 뜨거운 불판 위로 투입! 오리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부추까지 곁들여주면 금상첨화! 오리 고기가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내주는 부추, 마늘 이런 거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밸런스가 맞아서 아주 좋습니다. 오리 고기는 닭과 반대로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무더운 여름철에 열을 내려주고 또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오리 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